그래서 그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상당히 이제 운동권에서 서적의 이 광범위한 이 스펙트럼을 가지는 이 독서의 경험들이 운동권들에 대한 이 인식을 하는데 영적 분별력 가진 도움이 됐고, 영분별력이에요. 예.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네. 제가 운동권 변론하기 전에는 기도할 줄 몰랐어요. 기도를 할줄 몰라고. 운동권 변론할 때는, 야, 내가 마치 정의를 대변하고, 무슨, 뭐, 저, 하나님을 대변하고, 또 민주주의를 아주 대변하는 것처럼, 이런 교만에 빠졌죠. 그러다가 이 운동권이, 아, 이게 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하고, 하다가 보니까 제가 이제 기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운동권이라는 조직이 대단히 위험한 조직이라는 것을 간파가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운동권의 함정에 빠지게 되면 저 자신도 벗어날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예, 본인 위기감이 또 그렇죠. 왔네요. 그러면서, 저런, 저도 모르게 기도하는 습관이 됐어요. 네. 하나님, 죄를 지켜달라고. 제가 이 운동권 도와주는데, 그때는 운동권 변론을 하면서 운동권을 순환시키려고 했죠. 예. 그만둘락 하다가 아, 예. 욕심에 내가 아이고. 저지른 죄를 이게 속죄를 하는 차원에서 이들을 좀 순환시켜 보려고 했는데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뭐 계란으로 박치기 하는 게 그거 맨땅에 헤딩하는 게 밖에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자칫하면 운동권의 함정에 빠져서 그들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 불길한 생각을 하게 됐죠. 그게 왜 그리 되는가 하면은 제가 교도소에 딱 가게 되니까, 예. 변호사님, 남한정권 괴뢰정권입니다. 남한기업 매판자본입니다. 남한정부와 기업은 타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의 김일성 정권은 자주정권입니다. 자주 통일해야 됩니다. 저는 깜짝 놀랐죠. 예. 저는 말이 운동권 변호사지만 그런 생각에는 동의를 안 했죠. 물론, 한국의 기업에 대해서, 물론 그 당시 뭐 근로자들을 참 잘, 노동자의 인권을 잘 보장하는 이런 쪽은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그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경제적으로 이제 발전하는 데 있어서 기업이 이 경영 능력이라든가 경영 마인드 이런 것들이 또 가치를 인정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 운동권들의 논리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회의를 들었고, 거기서 저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확확 쏟아졌어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와, 내가 너무너무 죄를 많이 짓고, 이게 내가 정말 건방지게 마치 내가 하나님 정의 민주주의를 대변하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이 지금 생각하니까 김일성 추사파들 이 간첩들을 도와준 격이구나. 그래서 결국은 국민과 대한민국에 엄청난 죄를 저질렀고 예. 하느님께도 엄청난 죄를 저질렀구나. 네. 이래 생각하니까 막 저도 모르게 막뭐 눈물이 비 오듯이 쏟아졌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때 그 순간이 저에게는 영성적으로 가장 맑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뭐 주체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천주교 이제 성당에 나가면요. 신부들, 그때 본당 신부가 제가 다니는 그 성당에는 정의우연 사제단 그 소속 신부도 계셨고 또 그런 비슷한 신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미사 시간만 되면 분심이 들어요. 그래서 제 속으로 저게 신부라 할수 있느냐. 그러면서 자꾸 그 교회에 대해서 자꾸 환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연 이 교회에 다녀야 되는가. 그리고 가정 평화를 위해서 집사람하고 이제 성당은 같이 나가지만은 마음은 딴 자꾸 이제 신부가 강론을 하면
너무너무 막 마음이 산란한 거.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고 그냥 끝이 나온 적도 있고. 그리고 아예 영성체를 안 해요. 아, 예. 야, 그리고 영성체 안 한 것이 한 1, 2년 이제 그거 하니까 집사람이 처음에는 눈치를 못 채리고 있다가 당신 왜 이래? 예. 왜 그걸 하느냐? 예. 그 영성체를 안 하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솔직히 털어놨죠. 예. 지금 이 교회가 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다. 그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하나님 이름 팔아가지고. 사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당시에 무슨 하나님의 집사람이 그랬죠. 아, 예. 우리 집사람은 이제 신부 말이라고 하면 이제 껍벅껍벅 듣는 거예요. 예, 우리 신부, 우리 집사람은 마음이 착해가지고, 뭐 신부가 이렇게 하면, 아, 그런 것 같다. 저런 것 같다. 이렇게 하지만, 저는 다양한 독서를 하다 보니까, 신부의 말이 그런 그 소위, 뭐, 만날 뭐 양심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뭐 국가관법 폐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뭐 사형 폐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사실 그 카톨릭 그 매일 미사 책에서 나오는 기도문은 제가 볼 때는 이건 기도.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이제 카톨릭에서는 이런 기도하면 이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갑니다. 네. 그러면 저는 주여 이 기도는 들어주면 안 됩니다. 옆에서는 눈치를 못 채죠. 제가 예, 혼자 소리를 하고 그래도 적은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예, 아, 그것도 소리. 예. 주여 이 기도는 들어주지 마소서. 이렇게 영적 전투를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제가 이제 천주교에는 십자가의 길이 있어요. 제 1차 예수님 무너지심을 묵상합니다. 십자가지고 예. 뭐 매맞으심을 묵상합니다. 하면 쭉 14차 합니다. 그거 다 돌락하면 제가 한 시간도 더 걸립니다. 예. 다 그거 하려고 하면. 네. 저는 14차 기도를 하면서 주여 예수님 매맞으신 것을 묵상하고요. 저를 이 운동권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고 운동권으로부터 저를 지켜달라고. 예. 이러면서 쭉 14차를 다 돌았어요. 네. 그리고 운동권의 이 인질이 되고 있는 이 한국 천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또 우리 한국의 저 그 지금 종북 좌파 정권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했다. 이런 이제 기도들을 계속 해왔죠. 이렇게 하다가 하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 십자가의 길을 하면 저는 십자가의 길을 하는데 다 도는데 한 10분, 20분이면 네. 충분히 지나가 보는 거죠. 네. 그러면 다른 사람 딱 볼 때 누가 카더라고요, 그때. 서현재 카드님, 천주교에서는 뭐 남자들 성경을. 예. 아니, 무슨 십자가의 길을 그렇게 빨리 해버려요. 범깨불에 콩깨먹듯. 아니네, 오늘 스케줄이, 급한 스케줄이 있어서 기도는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지. 아니, 그 아무리 그렇지만은 그러면 다음에 차분한 시간 내 가지고 와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그냥 그 성의도 없이 그냥 이거 후딱 해치우는 게 어딨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니나 잘해라. 하면서 어떻든 한국 천주교회가 그 이 정의구현 사제단들이 그때 활개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한국 천주교회가 그대로 침묵을 짓고 있고 거기에 부관여동하고 있다는 것이 저로서는 납득이 안 돼요. 아, 거기서부터 근본적으로. 그렇죠. 예. 거기서 이제 근본적으로 저는 큰 회의를 느끼면서 이제 그리고 이제 밖에 있는 운동권들이 만나니까. 네.